마시고 이제 잔이 몇 개 안 남았네. 네? 어저께도 서 있다가 세 사람 죽었다. 웬만하면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합니다. 인간문화재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품박, 감나무 품박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시고요. 혹시 남자가 필요하셔서 그래요? 이따가는 만지지 말고. 아이고, 되게 엉뚱하네. 그래요? 내 깡통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냐. 그 깡통 썼으면 그거 놔두고 들어가지. 뭐 숙대도 없는데 뭐 갖고 들어가, 빈 깡통을. 난 여기 이거 담으려고 이제 해놨는데. 그치? 예. 아유. 예? 뭔 소리가 나긴 났는데. 야,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던지지 마라. 자꾸만 나온다. 어차피 나 결혼하자고? 아우, 지랄하고. 오늘 운세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결혼하자고? 결혼, 지랄은 지가 만원 밖에 더 줬냐? 아유, 본 여자가 이렇게 입이 걸어, 막 시부랄, 종프랄 막 찾고, 막 있는 게 없는 게 다 만져 쌓고. 아우, 지랄아. 많이 굶었나 봐. 이 지랄하고 나 지구세계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 음식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살아보자요. 혹시 아우. 돈 내놔서 내가 다 풀게. 돈을 푼다고? 아니야, 그 돈 남들한테 풀고 나한테는 쓰지도 않으면서 걔 보고 풀면 우리 둘 다 거지 되는데. 누구들도 재미있어? 아유, 억지라네. 봐봐. 야, 나 동역 가서 야 돈도 풀어놨어. 야, 돈 가지고. 알았어, 고마워 누나. 지금 여기 있는 거 갖고 온 건 아니지?
우리 잘 감춰놔라 이쪽으로. 알았어 누나, 이 10분만씩 나와가지고 10분마다 만 원씩 주고 들어가. 알았어. 이게 안 들어갈 거요? 아 아니야, 방이 할 것 같아가지고. 네, 만 원 벌러 가다 10만 원 놓칠까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알았어. 이제 누나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이따가 내가 나오라 그럴 때 나와. 아무 때나 나오지 말고 오늘 저녁에 11시 반에 끝나. 그때 나와. 그냥 나오면 안 돼. 알았어. 아, 지랄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다 까먹어버리네. 하여튼 우리 엄마가 나가서는 하여튼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최소한 음식을 먹어도 저기 이렇게 좀 점잖고 지적이고 화장도 좀 하고 오고 이렇게 손에 금목걸이도 이렇게 금목걸이? 손에는 금목걸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금팔찌 이렇게.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저기 같이 오래 사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엄마 어떻게 나를 봐봐. 내 얼굴 보고 아버지 얼굴 봐봐. 누가 더 싱싱해 보여? 그렇지.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은 이분이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아이고, 성이 악사 못해. 다리가 쫙 벌리고 있는 거 봐. 봉을 엄청 크게 지르려고. 어이구. 아우, 얼굴은 진짜 잘생겼어. 네. 아버지는 참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다리는 올리지 마세요. 어차피 안 서는 거, 그 봉을 쪼그라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다들 얼굴이 인자하게 생겼어.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노래나 하나 더 올려드리자. 뭘로 올려드릴까 생각하니까 여기 오신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 그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고장나지 말고 사시라고. 그리고 여기 증평축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예,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지 내년에 또 우리 또 볼 거 아니요. 제가요 여기 증평 사람 저기 여기 음성일지 음성 원담 산업단지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한 5분도 안 되죠? 여기 저기 저 백령 백마령인가 거기 딱 넘어가면 바로 그 우리 집이 거기에 산업단지 있는데 그 산 쪽으로 저기 탑 세 개 이게 철탑 세 개 있죠? 거기가 창놀이라 그래. 거기서 내가 살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저 뒤에 보면은 저기 달마야. 그렇지 저기 저기. 저기 큰 스님처럼 보이죠? 달마. 쟤는 어디냐면 여기 증평 살아요. 증평 이장동에 살지? 장이동이냐? 이장동이냐? 장이동. 자꾸 까먹어. 하여튼 쟤하고 나하고 앞으로는 이 충청도를 갖다가 예, 바보 역할을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머리가 세 자리 숫자예요. 쟤는요 저기 진돗개보다 IQ가 조금 높아. 진돗개가 66이거든. 제가 67이요. 근데 나는 세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숫자. 33.3. 내가 더 높아. 제가 더 높아. 아버지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세 자리잖아. 세 자리. 예. 자 그러면 일사부터 때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여기 증평이 오늘 마지막 날 증평 인삼이 저기 금산 인삼처럼 크게 돼가지고 여기 증평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네. 조금 있으면은 뭐 여기저기 인삼 축제하지만 그래도 증평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증평에 어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 나도 여기 청안 살다가 요 뒤에 살다가 많이 이제 했었거든. 하여튼간에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고 제가 우리 굿세어라 금스나 어때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아버지 저기 혼자 사셔요? 얼굴 보니까 딱 혼자 사실 게 보여. 혼자 살죠? 저기 우리 엄마가 재산이 좀 많아요. 89살인데 혹시 저기 그 세장가 갈 용인 있으세요? 못 가? 아니 우리 엄마가 89인데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해버린 바람에. 그리고 너희들은 엄마 어디 있냐? 응? 어, 엄마 오라고 하지만 어, 너희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엿사먹어야지 뭐 처먹고 있냐? 하여튼 교육은 잘 받아야 돼. 얼굴은 진짜 이쁘게 생겼다. 네, 그리고 여기는 경로석이야. 어른들 앉는 자리야. 알았지? 여기들은 뒤에 가가지고 서서 봐라. 예, 이거는 안 보여. 어, 어차피 나는 볼 거 없어. 내가 나한테서 뭘 배우려고 그래? 나한테 이거 배워가 거지 하려고 그래? 여기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 검사 이런 거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예, 그래. 네가 뭔 죄가 있냐? 각선이 미친 너가 엄마가 죄지. 굿세라 검사나 가자. 가만히 있으면 못해. 손바닥질 한 번씩 떼내주고 우리 중평 사람 그리고 우리 원남 사람 잘 되라고 힘차게 소리도 한 번 질러주고 자 함성 한 번 질러봐. 함성. 마음이 편안하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 셋을 이렇게 거느리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우리 여기 끝나면 강경 젓갈 축제 가거든. 거기 가면은 그래도 젓갈이 엄청 유명하잖아. 거기서 제일 젓이 유명한 젓이 뭔지 알아요? 육젓이거든. 육젓. 근데 여기 이렇게 엄마들 셋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런 엄마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육젓이라 그래. 육젓. 왜 그러냐면 젖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젓! 저기 근데 엄마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 다섯 명이 앉아있으면은 뭔 젖이야? 어? 오젓? 엄마 셋이 앉아있는데 육젓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명이 앉아있으면 뭔 젖이야? 누가 그래 십젓이라고. 내가 보여줄 거는 없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네. 품바 하면은 그래도 고아자 품바요. 충청도의 딸이잖아. 그리고 또 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막 방송도 찍고 난리가 났잖아. 또 조팔자 품바 그 이쁜 얼굴에 몸 망가져가면서 내디 내가 끝나면 바로바로 다 나와.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구경 보기 터졌어요. 터졌어. 또 우리 깡통 품바 한번 나오면은 진짜 뒤집어지네. 뒤집어지네. 예, 사람들이 그러다 작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올해는 그냥 예, 괴물들만 왔다고. 하여튼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하고 금방 들어가서 저기 고아자 품바, 조팔자 품바 이제 나오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 그 사람들 나오기 전에 내가 이제 교육을 시킨단 말이오. 그럼 뭐는 교육을 시키냐? 그냥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함성 질러주라면 함성 질러주고 그렇게 하면 돼. 아셨죠? 네.
노래만 부르면 내가 가수도 아니고 예,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우리 품바들이요 하모니카 하나 갖고는 다 불더라고. 근데 나는 하모니카를 두 개를 가지고 부는 게 이게 어려워. 이게 저기 무슨 피아노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여자의 일생 이 노래를 우리 엄마들 앞에서 디스코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뭐 오광쇼도 있죠. 그 다음에 무당쇼도 있죠. 그 다음에 목탁쇼도 있죠. 그 다음에 스님쇼도 있죠. 관광버스도 있죠. 그 다음에 여보쇼도 있죠. 하여튼간에 쇼란 쇼는 그냥 엄청 많은데 오늘 다 보여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아셨죠? 그리고 다른 품바들도 박수 많이 쳐줘야 되지만 저는요 저기 달마하고 이 감나무 품바거든요. 제가 원남 사는데 다른 동네 가면은 박수를 잘 못 받아. 앵콜도 못 듣고 함성 소리도 여기서만 들을 수가 있어. 그나마 여기서 내가 박수 받고 어? 저기 함성 소리 들을 수 있는 여기밖에 없는데 나를 많이 키워줘야지.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자, 요쪽은 반을 딱 잘라갖고 요쪽에 반, 요쪽에 반 해갖고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할 거야. 앵콜 두 번 시작! 예. 네. 봤죠? 사람이 저렇게 봤는데 앵콜 소리 하자는데도 소리가 없어. 자, 요쪽에 나는 살살 얘기할 거야. 앵콜 두 번 시작. 자, 앵콜 두 번 시작! 참새. 참새는 짹짹 아니야. 우리는 꽥꽥이고. 그것도 몰라. 다시 여기서. 앵콜 두 번 시작! 참새! 오리! 같이! 입 따뜻다 뭐 하는 거야? 사람이 한번 입을 놀리면 그 방금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 1년 동안 우환이 쌓인 게 싹, 애군도 싹 없어져. 다시 한번. 앵콜 두 번 시작! 오늘 아침에 반스 안 입고 나온 사람 앵콜 한번 시작! 넌 뭐 알고 웃냐? 얘네들 볼 때 뭐 짝짓기 쇼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넌 몇 살이요? 어? 10살? 10살? 결혼했냐? 안 했는데 뭐 무지하게 똑똑하네. 자, 여자 일생 한번 들어갑니다. 차렷 인사 가자!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 같아. 뒤에서요 거의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쓰리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딱 봐봐, 안전권에 들어서가지고 돈들도 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가지고 이래 있다가 이따 옆팔라 그러면 싹 도망가잖아. 저 사람들은 저기 신용불량자들. 신용불량자들 아니면 거기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신용불량자들 맞네. 에? 뭐 앵콜 하나 해드려? 엄마를 위해서 내가 저기 앵콜곡으로 저기 우러라 경부선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해드릴까? 알았어. 근데 그거 하나 해드리기 전에 내가 저기 여기서 쇼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내가 저기 밥값을 좀 일단 해야 되거든.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이 없을 때 하면 또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저기 달마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쪼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팔자 품바, 고아자 품바, 깡통 품바 줄줄이. 나는 잠깐만 하고 빨리 들어가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한방 그거 줘봐봐. 한방. 여기 엄마 아버지들이 아픈 부위가 어딘지 얘기만 해주면, 노래하는 동안에 아픈 부위만 얘기해주면 요거 한 방울 짜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픈 부위에만 무조건 발라봐.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정말 한 방울로 승마에게 감춰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체에 뼈가 해가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노래 끝나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선전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은 저 선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고 보안자 본반 내보냅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노래 들어갑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인사. 야, 오늘도 사람들이 우리 고자 품어봐야지, 조팔자 품어봐야지, 깡통 품어봐야지. 앞으로 제가 들어가면요 줄줄이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가고 그러는데, 야 나도 그냥 밥값을 갖다가 빨리빨리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